청주의 한 대형마트.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감염병 취약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실내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3년 만에 일상으로의 전환을 환영하는가 하면 아이도 요새 답답한지 마스크도 계속 벗으려고 하고 저희도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빨리 벗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벗을 계획이에요. 정부 지침과 상관없이 개인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겠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스크 할 때가 30일 날 되더라도 아직까지 그 감염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일부 현장에서는 혼선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확진자의 접촉자와 환기가 어려운 산밀 환경, 그리고 밀집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나 종교시설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30일부터 충북 도내 약 88개 학교가 개학을 하는데요. 제가 아직 그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상태이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오는 대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방역본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것처럼 실내 마스크 해방도 상당 시간이 필요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